7월에 나올 피지컬 싱글 자켓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약간 머그샷 컨셉으로다가 평소 스타일링이랑 좀 다른 머리를 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애들 좀 파격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탈색도 하고 멤버들 다 그리고 옷도 그렇고 뭔가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잘 어울려지게 이번 자켓을 예쁘게 찍고 있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뭔가 잡혀온 사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날 텐데 여러분들이 저희를 잡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귀엽네요. 나쁜 척 하려고 하는 사람. 예, 주인공 7명이면 호석이 형 약간 간판. 뭐 간판? 간판. 아이고. 잘생겼는데 센데 호당이야 약간. 남준이 형은 진짜 보스 같다. 남준이 형은 계약 딱 맺고 왔는데 계약서 이렇게 없어 보였어요. 비비로 뽀뽀래요. 뽀뽀. 아 뽀뽀 야 뽀뽀 아니지. 비비고 범죄자인데 지금 뽀뽀 아니지. 옛날에 상남자 자켓 사진 찍을 때 생각나냐? 바보샵에서. 아, 그 빨간 색깔 매니아. 그때도 막 첫 상남자 우리 첫 찍고 한 거 기억나요? 난 거기 추위를 아직까지 잊지 못했어. 아, I got the superstar glow so to the boogie night. Sidestep right left to my beat. Let me show you 나만의 어떤 비밀의 공간 이렇게 좀 음식 같은 걸 놔두고 나 혼자 좀 명상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휴식 공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맛있네. 사탕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게 락스타 같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 긴 머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중간중간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너무 귀여운데 배경 귀여운데 저희는 좀 섹시하게 뭐 이런 느낌으로 찍었는데 그 느낌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물로 확인하시죠. 뭔가 이 착장과 상반되는 약간 그런 기치함 그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어쨌든 되게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뭐 아침부터 이제 러닝머신도 뛰고 거의 2주간 샐러드만 먹었는데 그래도 그 좀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자아 노출을 약간 해보면서 내일 모레 촬영도 열심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웬 마니! 오늘 폐주소라고 했대요. 여기 와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팔기는 해? 코니를? 픽시였잖아요. 나올 때 90년 된 이게 손잡이. 정보! 이차 못 몰아요. 왜 멜빵 매다 말았어? 여러분들은 지금 자켓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주유소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 이제 세차하는
그리고 주유소에서 뭐 기름을 넣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다가 그쵸. 했는데 그리고 아직 안 했지만 이제 곧 물 뿌리는 컨셉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되게 여름인 척 하는데 아직 겨울 아직 안 끝났다는 그쵸, 거 거의 뭐 그때 뭐 자연광이 딱 좋아지고 아니, 그때 보면 시원할 거예요. 네. 아, 되게 지금 사진 이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마지막 날까지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나 혼자 너무 신난데. 아 이거 뿌리인데 내가 내 거에 맞는 거 나 진짜 정신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강원도 삼척이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 합성하냐 바다가? 오랜만에 이 물 소리와 바다 냄새 맡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이 좋은 수박이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오랜만에 바다를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촬영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밖에 쓰기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잘 나오지 않을까? 일찍 나오지 말라고 어제 그렇게 전화해놨는데, 오늘 구름은 제가 다 정리했어요, 애들. 맨날 저기 다 엎드려 붙여 하고 있어가지고. 이만한 게 뛰어다녔대. 진짜 바골고. 진짜. 야 이게 말이 되냐? 요 바로 무슨 이만한 게 뛰어다니는 게? 맞아. 막 펄떡거려 겁나. 근데 여기 원래 그 낚시 턱이네요. 네네. 여기 나 캠핑하러 왔어. 낚시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 맞아. 와 진짜 물고기 진짜 들어갔다. 어디 어디? 알잖아 물고기 있다고. 어디 어디? 방금 뭔가 나 싹 봤는데 그냥 검정. 봐봐 저기 있네. 어디 어디? 저기 뛰었잖아 방금 저쪽 봐봐. 어디 어디? 검정 색깔 큰 게 뭐야? 봤어 봤어? 형 그 정도면 형 그냥 물 들어. 야 저 고등어 아니냐? 형 작살 가져와요 근데 삼척 좋아하거든요. 삼척 동자라서 그런지 그 잘 즐기지 못했어요. 주쪽 가면 되게 이쁜 그 촉대바위가 있거든요. 네, 아침에 일출 돌려고 했는데 네, 돌려가지고 못 봤는데 네, 좋아하는 삼척 맛있는 거 많고 바다 바람 쐬러 오기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다들 여러분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 번쯤 놀러 오시고 저희가 촬영했던 이곳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서 여기 뭐 세팅해가지고 이거 비치 발리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MT 앨범. 아, 겨울에 겨울 바다가 참 보고 싶었는데 못 왔었거든요. 촬영을 여기로 오게 돼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바닷소리가 사람을 참 차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자연광과 좋은 경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삼척으로 오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 삼척! 수고하셨습니다. 삼척이죠? 네. 아 이제 뭐 삼척
걸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좋네요. 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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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그냥 촥 퍼져있어가지고 막 물고기 펄떡펄떡 물고기가 아주 그냥 펄떡펄떡 뛰어 올라요. 대왕 왕개를 그냥 펄떡펄떡. 야, 킹크랩 여기 이따만한 게 있는데 야 진짜 맛있더라. 다들 오랜만에 바다 와서 지금 약간 늦은 것 같아. 정신이 나갔어요. 선배 또 노랑머리가 아 형 또 파랑머리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바라치긴 했는데 자 약간 대기하고 있긴 했는데 오케이. 자 아무튼 아, 오랜만에 또 자켓을 바다에서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봄날 이후로 또 처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주문진 이후로 처음이에요. 여튼 뭐 팬 여러분들이 이번 그 자켓 사진을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아마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7월에 네. 나온다니 벌써 네 달이나 기다려야 되다니. 네. 아, 경씨 어떠셨어요? 아 너무 춥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여러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뮤직비디오 촬영이 남아있어요. 맞지 맞지. 그래 한번 팔짝 한번 위로하면 뛰으면 뮤직비디오 촬영장 한번 가볼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요 기억 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Just walk the walk in your head. Cause we